정순양 TV의 정순양입니다. 오늘은 더 센텀 하이크 포스코 건설 분양 사무실에 왔습니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가 현관에 있는데요. 잘 설명해서 여러분 보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스코 건설 홍보팀장 강대중 팀장입니다. 그러시죠. 홍보팀의 송현희 실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 설명해 드려. 현재 여기 지식산업센터는 여기는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는 천단 2지구에 있고요. 지금 고객님들 아시다시피 여기 보훈병원 그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피스 건물인데요. 477개 정도 있고요. 이 옆에 여기 사용하신 분 한해서 저희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분양이 마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위치 쭉 보시면은 지금 분양 마감 다 돼 있죠. 2층부터 7층까지는 층고가 5.4m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는 8층부터 20층까지는 지금 보통 2.7m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고요. 지금 보시면 저층이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서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다 나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주차 대수가 2.2대1인데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 그 다음 1층까지 주차를 다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사무실, 기숙사, 상가. 모두 다 밑에 1층은 다 상가입니다. 여기는 상가동이고요. 현재 지금 1층만 몇 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 여기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주차뿐만 아니라 거주까지도 쉽게 되어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옆에가 영상형 뷰로서 굉장히 협팀감도 있고요. 서울의 한강처럼 한강역이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70개가 첫날 다 완판이 됐습니다. 정보가 좀 제가 좀 늦었네. 그래서 굉장히 그날 다 바로 나갔고 나머지 이제 있었던 30개도 사무실에 사용하신 분 한해서 분배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마감이 다 됐고요. 사실은 순식간에 다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 나가버렸네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1층만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사무실동에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사무실만 거의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거는 다 나가버렸어요? 네. 거의 다 나갔습니다. 위치가 첨단 2지구에 정확히 지금 위치해 있고요. 가장 좋은 곳은 영상관을 끼고 바로 영상관 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광주보훈병원, 병원과 마트, 대형 마트가 있고요. 근린공원을 위치해서 차로 5분 거리. 그리고 앞으로 광주 지하철 2호선 여기에 있는 신용역하고 약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가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가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첨단 3지구에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0만 평 해서 AI 집적단지가 곧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들어오면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금 빨리빨리 계약을 하셔야지 이거를 잡을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국가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셔서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도로가 빅골대로인데요. 이 빅골대로가 여기 보시면 첨단 2지구에서 10분 거리, 상무지구가 10분 거리고요. 여기에서 담양까지가 10분 거리, 그리고 장성도 15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로서 굉장히 위치가 너무나도 최적화된 입지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상무지구에서 첨단 산업 연결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고속도로, 충남도로도 예정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지금 금융권도 이 근방으로 다 지금 내년부터 올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의 판교와 같은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오신 분들은 뭐 대출권도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비즈니스 하시겠다 하신 분들한테 최고의 입지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긴 한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포스코 건설의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이 총 개수가 477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층부터 7층까지는 복층형 사무실을 설계할 수 있고요. 8층부터 20층까지는 단층형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복층형 사무실 경우에 그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5층의 경우다. 예. 기준층 5층의 경우다. 그러면 예, 501호 공급가액이 45,500입니다. 예. 45,500은 계약면적으로는 67.58평인데 이걸 공급가액 나누기 예, 계약면적 하면 평당 650만원 내지 7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층별로 다 다르고요. 또 평형대로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본인이 꾸미고자 하는 사무실의 평형수가 몇 평 정도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업종에 맞춰서 자기가 사무실 몇 층이 좋을 건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표가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남들이 먼저 가져가기 전에 저희들은 분양 방식이 추첨제 방식이 아니고 선착순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오신 분들이 가져간 것은 이제 다음 분이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501호라 네. 하면 지금 4억 5천 500이잖아요? 네네. 그것이 계약금이 얼마가 있으면 돼요? 계약금은 10%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네. 정부의 지원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첫째로 이제 80% 내지 총 분양가의 80% 내지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금리로. 그럼 계약금은? 계약금은 4,933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67.58평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필요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약 30평짜리를 원한다 그러면 초기에 투자 계약금은 2342만원 이것만 있으시면 본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2년 반 후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그럴 때 이제 잔금 대출을 80% 최소 80% 내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자기만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저희 포스코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분양 방식이라 현재 첨단 2지구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완공은 2년 반 걸리니까 2024년 3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선착순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평형대 또 층수가 있을 때 빨리 오셔서 예, 본인한테 적합한지를 판단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호시를 찍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